자꾸 이렇게 들볶으면 나 다리에 숭튼 생긴다. 아시죠, 좀? 안 볶을 테니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자란 말이요. 본부장인지 뭔지 지가 멋인데 자꾸 우리 눈앞에 띄어. 네 봐라. 저번에 의주 병원에 실어다 준 것만 여도 그리요. 어쩌게 된 게 넘어지는 딱 그 순간에 변환관 남의 집 앞에 나타나냔 말이요. 아이, 그거야. 근데 가가 오늘은 니를 치고 이거 와? 그것부터가 이상하잖아. 지가 구급대원이요? 소방대원이요? 매니저요? 어째 남의 집 새끼들 자꾸 쉬고 이고 날라? 아이, 그냥 그렇게 됐어. 아, 스튜디오에 본부장님이 와서 딴 직원은 없다냐? 뭔 본부장 신이라 돼갖고 지가 직접 비용까지 와. 가만, 설마 혹시 네 본부장 그놈이랑 참말로 어쩌고 저쩌고 아니겠지? 어? 네가 천심 있는 인간인데 잘나가는 쇼호스터가 청소일 하는 것도 부인할 죽겠는데 행여, 행여 그러지 마라. 이? 이? 야, 너 아까 왜 문자했어? 회사 근처라며 전화도 했더만. 어, 뭐 그냥 뭐. 어? 그러고 보니까 정장까지 쫙 빼입고. 주유진이 그렇게 좋아? 어? 최애라 미워서 고백했다며, 아니야? 아,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더라고. 너 김춘수 꽃 알지?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. 내가 고백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. 본부장님 너무 미워하지 마. 보기보다 여린 사람이야. 아, 뭐 누구는 강철 인간이냐? 아, 됐고 그만하고 나가 빨리. 피곤해. 왜 갑자기 피곤하대? 나가. 나가, 나가라니까. 가, 빨리.